본인 어디 가서 이렇게 신가물이 이렇게 많다, 어쩐다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가시면서 살아갈 거예요. 네. 본인 눈 자체를 바라보면 뭐내 잡아먹을 사람처럼 이렇게 찾아온 그 무슨 저승사자도 아니고 눈을 네. 부릅뜨고 그런 사람이네. 오늘은 막 눈에 힘을 많이 주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다. 집안 가중으로 이렇게 어째 보면 불사의 준력이 되게 강하다. 소리가 많이 나고 나한테 이 쓸데없는 내 대주가 있어도 쓸데없는 인간들이 많이 엮이고 설키고 할 거예요. 절대로 연애 운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연애 운이 아니니까 엮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철벽처럼 조금 철벽녀가 되라. 본인에서 속에 있는 나를 지켜주는 소울형은 남신이 강한데. 겉으로는 내가 여자 여자 하고 싶어서 자꾸 나는 나를 꾸미고 또막어 내가 남자한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남자가 나를 쉽게 볼수 있게끔 행동이 되는 거야. 행동을 그렇게 나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흘린다는 소리가 나. 응? 그러니까 절대로 엮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본인 신가물이 있다 보고 불사 준력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깨끗하고 맑은 그런 기운들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 혹시라도 남자하고 엮여갖고 잠자리를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쪽에 안 좋은 애들의 그 기운들을 본인이 다 갖고 들어온다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집안 가중으로다 이렇게 뭔가 이제 삐그덕거리면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라 소리가 나요. 네. 이렇게 바라봤을 때내 대주가 하는 업이 사업이다 소리가 나고요. 뭐 하세요?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 네. 나 에어컨 해야 되는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에어컨 이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딱 완전히, 대박입니다 할 정도로 잘 된다 소리는 안 나요. 근데 그래도 소소하게 내가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만큼은 해서 가니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본인의 가물 자체가 너무 강하고 세다 보니까, 직성이 강하다 보니까, 내 집안의 기운을 본인이 다 잡아먹어. 네. 그리고 자, 우리가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우산이 필요하잖아. 그 우산을 본인이 엉덩이 밑에다 깔고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를 안 맞으려면 어쨌든 궁지를 들어서 딱 써야 될거 아닌가 봐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야. 응? 본인이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몸쓰게 엉덩이로 이 기운으로 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조금 기운을, 직성을 조금은 내리셔라 소리가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산을 좀 써서 그래도 우리 가정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좀 북돋아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이 나오네요.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요? 없어요. 왜? 내가 말다 했나? 네, 다 하셨어요. 용하다! 어쨌든, 집안 가중에 꽃가를 분명히 씌운 단지가 보여요. 네. 그 바람이 불지 않게끔 조금은, 조심을 하고 가셔야 돼. 그거 하나 더 말해드리고 싶다. 아, 그리고 신랑이랑 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더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안 좋아지는 것보다 그렇게 돈독하지는 못해요. 두 사람이 꽁냥꽁냥 돈독하지는 못한데 의리로 살아가요, 둘 다. 아, 그래요? 본인도 밖으로 남자가 꼬이지만 저쪽 사람도 밖으로 여자가 꼬여요. 알겠습니까? 아닌 척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두분다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언니가 잘못 까딱해가지고 바람이 아닌 뭐그 바람 아닌 바람을 폈죠? 네. 맞바람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알아서 펴라. 나는 내 알아서 펼게. 서로서로 그냥 세컨이 있는 걸 알면서도 쿨하게 그냥 내 가정은 유지해서 갈 수는 있거든. 근데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지. 네. 일부 종사가 원래는 안 된다 소리가 나거든요. 가물이 높아서. 네. 높다고 해서 일부 종사가 무조건 안 되어가 아닌데 본인을 바라봤을 땐 그런 유혹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넘어가지 마. 그렇게 말인 그렇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 대주도 어디 나가면 인기 있습니다. 어, 간혹가다 툭툭 던지는 말들이 매력 덩어리의 말이다 소리가 나. 할머니는 그래. 어. 그러니까 선녀도 아닌 게 선녀짓 하고 돌아다니지 말래. 어. 알겠죠? 네. 오히려 내 대주가 애기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잘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조금 위안 삼아서 도닥거려주고 일로 와봐라.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조금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둘이 뭐 본인 아니고는 집에 막 이렇게 분란 일어날 일 없으니까 본인이 자제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